네, 안녕하세요. 박호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0월에를 소재로 해서 물에 관련돼서 또 알아봤는데요. 그 강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워터 월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에 대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물이라는 말소리가 있고 영어에도 물에 관련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자, marine이 있고, maritime이 있고, 또는 mare라고 해서 이 라틴어나 이 스페인어 이 계통의 물에 해당되는 것이 다 우리나라 물과 아주 유사하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현재 호모 로퀘스라는 이 필명을 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모는 사람이고요. 로퀘스는 자, 언어입니다. 제 언어적 인간, 말하는 인간. 이렇게 얘기해서 호모 로퀘스라고 하죠. 제가 우리나라 말소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말소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말소리 연구에 지금 약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 박호영입니다. 예, 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보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과연 말소리, 이 말소리가 무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조금 더 여기를 방문해 보면 더 쉽게 또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모 로퀘스라는 이 박호영의 말소리 강좌를 제가 밴드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말소리 어원 어떤 우리나라 말의 어원에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두이그 SNS 포럼을 여러분들 방문해서 자주 이용해 주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물은 자, 영어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물은 영어로 water라 하죠? 자, 그러면 자, 물은 왜 물이고 영어로는 왜 water라 했을까?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죠. 바로 이 물이라는 우리가 먹는 물인데요. 이 물이라는 것이 왜 물이라는 소리 발음을 갖게 됐고 영어로는 물이 water인데 영어의 물은 왜 water라는 이 글자 모양이 아니라 왜그이 소리를 갖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 water, 자, 물이죠. 자, 물은 어떻습니까? 축축하죠. 축축하니까 자, 영어 단어에도 w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느낌으로 오시죠? wet이나 what 할때 water나 말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볼까요? 근데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또 못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못과 water와 wet이 왠지 모르게 이 발음이 유사한 것 같죠? 맞습니다. 이건 같은 발음이고 어원이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월드라는 영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워터, 이 워터, 이 물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워터를 물이라 하는데, 자, 또 라틴어나 이 고어에서 이 거기에서는 mare, mer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영어 단어의 오르날 Marine이 있고요. 또는 Maritime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이 물속에서 나온다면 Emerge라는 단어로 이 급부상하다. 또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Submerge, 가라앉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자, 여러 가지 있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어공주는 뭐라 했습니까? 물속에 있으니 Mermaid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물과 같이 원이 나중에 제가 또 잊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물은 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물은 왜 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고요. 혹시 제가 잊게 된다면 여러분 유튜브 밑에 보면 이 댓글 다는 난이 있죠? 그 댓글 다는 난에 문의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 좋아요 누르시고요. 주위에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바로 우리 말소리가 정말로 전 세계의 말소리를 그 모든 것의 말소리보다도
우리 말소리가 이 대단합니다. 우리 말소리의 모든 이전 세계 언어의 시원이 되고 저수지 같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우리 말소리.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이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자, 물은 뭐라 했습니까? 영어로 water라 했죠? 자, 그러면 왜 물은 water라 했을까요? 뒤에 이제 이 분홍색으로 했는데요. 이 R을 빼면 물이 무엇인데요? 무엇이 왜 물일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물은 워터일까요? 왜? 이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물과 리을 이 받침이 돼서 자, 물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워터는 워쪽 부분과 터라는 부분이 돼서 워터 해서 바로 무와 와 처가 합쳐서 와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가 와로 된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자, 무가 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알이 그냥 리을 발음이 되고 water가 물과 좀 유사하다. 뭐 이렇게 느낌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더 뒤에 가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무가 왜 와로 바뀌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먹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물에 있죠? 자, 물이나 우물은 말소리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어 발음할 때 알자 발음이 있죠? 이거 할때 우리는 발음을 잘못해서 light 이렇게 하죠? 이 전등이나 빛을 뜻하는 light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원래 right. 자, 이런 것처럼 우가 붙으나 안 붙으나의 발음이 비슷한 거죠? 물이나 물은 말소리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물은 물입니다. 자, 우물을 한번 발음을 해보면 우물이 물이 되고요. 자, 이 물을 또 길게 한번 발음해 본다면 묘이 될수 있겠죠. 묘. 자, 아까 같은 논리로 이 물에서 물이 물로 바뀐다면 묘는 월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이 묘이 되고 묘이 무엘이 되고 where이 물이 되고 물이 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소리가 유사하죠. 왜 그러면 미음 발음과 그 다음에 왜 와라고 하는 이음 발음이 유사할까요? 자,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알아보고요. 자, 물의 이제 발음이 where이 됩니다. 자, 물이 물이 되고 물이 영어로는 where입니다. 자, where이 결국은 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음도 그렇지만 모양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 물을 요 M이 W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 보면 where이 되죠. 이 물이나 where이나 발음이 비슷하죠. 자, 물이 되는데요. 물, 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물렁물렁하고 물컹물컹하고 그런 것이다.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물의 속성의 뜻은 물렁물렁한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알파벳 B 모양을 보세요. 볼록볼록하죠? 이 B의 속성은 볼록볼록하다는 데 있고요. 이 볼록볼록한 건 영어로도 다 B가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도 이 볼록하다는 볼이 똑같이 영어에도 볼록볼록한 것이다. 볼, 불지. 또는 벌벌스버, 벌 이렇게 다 벌벌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말도 볼록한 건 불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인류 조상이 하나이듯이 말소리의 조상도 원래는 하나입니다. 인류는 300만 년 전에 뼈가 나와 출토됐습니다. 그러니 300만 년 전체서부터 말을 썼겠죠. 벙어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동물도 막 뭐라 하고 울고 짖고 하는데 사람도 똑같이 그랬겠죠. 그러다가 동물도 뭔가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하듯이 사람들도 의사소통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돼서 이어져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최초의 문자는 지금부터 약 7000년 전에 수메르 문자가 나오는 걸로 최초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 거의 299만 4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전 인류는 말로만 해서 엄청난 이 말소리 정보가 되고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걸 쫓아가면 자 똑같이 이 말의 기원도 하나지만 많이 이주하면서 말이 조금 바뀌기는 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말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문자가 출현하면서부터 말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문자는 말소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던 말소리가 문자 속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그 문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자는 이 말소리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1443년에 그리고 46년에 해례가 나오면서 바로 거기 드러나는 그 실체가 거기다 말소리를 집어넣으니 그냥 말소리가 변질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말소리는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동물의 소리는 동물의 소리에서 나왔어요. 이름은. 그러면 동물의 소리를 대부분 내는 것들은 다그 소리가 이 동물의 이름이 됩니다. 자, 까마귀는 까, 까, 우리는 까, 까라고 하죠. 그래서 까마귀가 됐지만 원래 잘 들어보면 까, 까. 그래서 영어로 까마귀가 자, 크로우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또 우리도 까, 까 하죠. 영어로도 까, 까가 까마귀가 울답니다. 스펠은 CAW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는 게 아니라 좀더 시끄럽게 울고면 좀뭐 감기가 걸렸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럭그럭 하겠죠. 그래서 그럭이 까마귀가 울다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건자 까마귀만 우는 것이 아니고 깨구리도 운다 또는 뭐이 그렇게 뭐 시끄럽게 우는 거를 다 그럭그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까마귀 소리를 내는 거죠. 까마귀 소리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 양은 SHEP라고 얘기하죠. Sheep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양은 입을 뭐 벙어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들 양 소리를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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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 하면서 예 하는 그렇게 우는 양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영어는 SHEP라고 써서 이 Sheep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양 소리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양은 여러분들이 할때 매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에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울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쎄, 쎄. 자, 그러면 영어 SHEP를 한번 보십시오. SHEP를 S를 스라고 읽고요. H를 해라고 읽고요. E를 에라고 읽고요. P를 푸라고 한다고 해서 쫙 연결해서 읽으면 쎄, 쎄. 양소리하고 유사하죠. 바로 이 라틴어 이것도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십이라는 원래는 이 십이 아니라 쎄이라는 말소리를 담았지만 그래서 양을 원래 처음에 이 이름 붙인 사람은 쎄이라고 아마 읽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언어의식을 상실해서 이것을 쉽이라고 읽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돼야죠. 이걸 이렇게도 읽었다, 저렇게도 읽었다. 그리 되겠습니까? 자, 똥이라고 한다면 똥한 가지를 읽어야 되겠죠. 이걸 땅, 땡, 똥 이렇게 읽어서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쓰면 그대로 하나만 읽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바로 라틴어라든가 이런 표현 문자는 이게 바로 이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진 성능이 좋은 표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변질이 돼서 바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문자가 출현하면서 말소리가 심각하게 왜곡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럼 어째 우리나라 말소리는 왜곡이 안 됐느냐? 바로 우리나라 말소리가 전혀 문자가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최후의 문자면서도 가장 완벽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리로서는 전혀 변질이 안된 상태에서 완벽한 문자, 완벽한 녹음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7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살아계실 때 그때 쓰던 그 말, 거기 해례본에도 물이 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을 지금까지 가져와서 물로 쓰는 것은 바로 그것을 담아서 온이 녹음기와도 같은 우리 해례본, 우리 글자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초창기에 수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산하는 도구로 수판이 있었겠죠. 수판이 있었지만 그 후에 계산하는 이 도구로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자나 이들의 산스크리트나 뭐 라틴어나 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거의 수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훈민정음은 완전 슈퍼컴퓨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소리가 이 변질이 안된 대단한 상태로 문자가 없이 바로 조선시대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15세기 중엽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변질이 없었고 그 문자를 그대로 성령 좋은 녹음기로 담아다가 오늘날까지 변질이 안 되는 상태로 우리가 쓰고 있다. 정말로 우리의 책이나 우리의 말소리는 서로 똑같아졌다. 이 훈민정음이 나오는 대로 완전 싱크로율이 완전 100%다. 다른 나라는 소리를 말소리가 원래 좋았는데 정말로 의미 있는 소리였고 변질이 없었고 뜻이 거기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 엉터리 같은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소리가 변질이 돼서 이게 싱크로율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소리는 까먹고 이상한 이 글자에 있는 소리만 남아서 오늘날의 여운의식을 상식을 했는데 바로 이 뿌리나 우리 말소리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우리 말소리 뿌리를 가졌어. 얘들이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가다가 어원을 상실한 이 단어들의 어원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말소리, 이것을 이 단추를 제공해 줄수 있는 우리 말소리가 여러분들은 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미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말소리, 이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단한 우리 훈민정음이 나온 겁니다. 이 우리 말소리가 대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 인식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세는 조만간 있으면 정말로 우리 말, 우리가 한국인이 우리 말을 한다는 그 자체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 물이 물이 되고 물이 무엘이 되는 건 똑같고요. 이 물로 만드는 것이 멜트입니다. 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멜트가 녹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멜이나 웰은 말소리가 같으니 웰드도 그럼 녹이는 거냐? 웰드는 용접하다는데 뭘 녹이냐? 녹이는 겁니다. 뭘 녹이냐? 바로 쇠를 물로 만드는 거죠. 쇠 같은 걸 물로 만드니 멜, 멜, 웰. 그래서 얼음이 녹는 건 멜트지만 쇠가 녹는 건 웰드. 자, 그러면 왜 쇠는 메탈이라고 하느냐? 메탈도 실제는 하고 워터하고 원이 같습니다. 쇠인지 아닌지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파면 쇠가 나옵니까? 바로 용암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할 때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몰랐겠죠. 아, 구덩이 있는데 나중에 식어 보니까 단단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갈아가지고 어떻게 써보니까 몽둥이로 써보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쇠가 됐다는 걸 아는 거죠. 아, 쇠는 이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뜨거운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이 물렁물렁한 걸다 물이라 했기 때문에 메탈도 마찬가지 쇠입니다. 그럼 쇠 중에 또 물처럼 흘러가는 쇠가 또 있죠. 뭡니까? 수은이잖아요. 수은. 수은이 보면 뭡니까? 영어로. 머큐리라죠. 그 머큐리 앞에 있는 물이 바로 물처럼 같은 너무나 물렁물렁하고 조금만 상온 조금만 돼도 이게 이제 물처럼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다 물렁물렁하고 물처럼 되는 걸 얘기하는 그 물이 이 물이가 되는 이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다가 다 물입니다. 자, 그럼 물은 우리는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이 바다죠. 맞죠? 바다에 물이 많으니까. 자, 물에도 물이 많으니 우물도 되고 물도 되는 거죠. 자, 바다는 영어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영어의 워터가 독일식 발음은 바스입니다. 바스. 바스는 바다나.
워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이게 순경은 비읍입니다. W가. 그렇기 때문에 버드 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물이 되고 모래가 우리는 이 물인데 얘들은 모래가 바다입니다. 참이 신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느껴야죠. 여러분들 야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은 전통 옷이라고 기모노를 입고 우리는 한복을 입고 또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저 중동 사람은 또 얼굴에다 휘 감고요. 이 저쪽에 중국 사람은 여기 쪽에 찢어진 게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다 틀려서 다 사람이 이상한 게 보이긴 하지만 옷을 다 벗겨보세요. 사람 다 똑같아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유전자도 똑같고 이 빨간 피가 흐르고 똑같은 거죠. 이 말소리가 똑같은데 그 문자라는 옷을 입혔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른 거고 어원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말소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태어난 게 300만 년전 최소 뼈다귀가 그때 나왔으니까 그때 있는 그때부터 뭘로 말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이 나중에 거의 그냥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은 299만 년 동안은 문자가 없다가 겨우 7천 년 전에 생긴 그 문자까지 그 문자 모양만을 보고 어원을 찾고 말소리를 연구하고 언어학을 연구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정말로 헛다리를 짚는 거고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소리를 짚으면 대단한 이 지평선이 열려지고요. 큰이 학문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말소리 법칙. 자, 아까도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물이라고 하는 이 미음은 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해례에도 나오듯이 순음을 얘기합니다. 순음. 자, 입술 소리를 얘기하죠. 자. 근데 이게 무어가 가만히 들어봐도 여러분들 무어라고 발음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이 순경음은 사라지고 그냥 말소리 와만 남는 것입니다. 와는 이응 소리가 되죠. 바로 이 이응 소리가 되는 이 와. 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을까? 이런 법칙이 아까도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 음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책과 가장 오래된 책은 우리나라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바로 1446년에 이 해례가 나왔는데요. 해례에 그럼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에 이쪽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이쪽에 다시 써놨습니다. 자,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이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후음을 뜻합니다. 자, 후음을 연소한다는 거예요. 이어 쓴다는 건데 어디에 대해 이어 쓰냐면 순음. 자, 순음은 뭐냐면 입술 소리를 얘기합니다. 입술 소리 아래에다가 연결 쓰게 되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자,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그래서 입시울 가벼운 소리라 해서 순경음이다. 그래서 후음 연서 순음 지하 즉이 순경음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로 언해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후음 이응을 자, 입시울 소리 아래 니었으면 입시울 가벼운 소리 다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좀 이상할 것 같지만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쓰는 말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는 정말 셰익스피어가 쓴 책도 일본 영국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 읽으라면 못 읽어요. 완전히 이거는 이 글자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녹음기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아라고 녹음을 시켜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듣느냐? 아가 아니라 끄라고 들을 수 있다는 이 희한한 녹음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아라고 해도 오늘날에 아라고 이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 대단한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대단한 글자.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우리 문 소리와 우리 이 글자 두 가지가 이 완전히 시너지를 이 일으켜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글자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미음, 비유, 피유 이것이 자, 바로 순음을 뜻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게 미음이면 M, 비읍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B가 되겠죠. AB 할 때 피읍이면 P, 파파 할 때 P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순음이라 하는데요. 자, 순음은 말 그대로 순은 입술 순자입니다. 자, 음은 자, 뭡니까? 바로 이제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음은 입시울 소리다. 근데 도대체 입시울이 뭡니까? 이게 입술 순자인데요. 자, 입술이니까 입시울은 입술을 뜻하는 겁니다. 입술 소리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또 우리의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입시울은 뭐고 입술은 무슨 뜻이냐? 자, 입은 입인 걸 알겠는데 그럼 술은 뭐냐? 뭐 먹는 술이냐? 다른 꽃잎할 때 뭐 암술 수술할 때 그 술이냐? 자,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힌트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입시울, 입을 씌운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입을 씌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똑같은 게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바로 눈시울이 있잖아요. 눈시울은 뭐냐? 이 눈꺼풀을 뜻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눈을 씌우고 있잖아요. 눈을 씌우고. 바로 이 시울은 바로 씌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우리 말소리가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만 쓰고 있는 이 말소리라. 근데 라틴어에도 쓰고 있고 다른 나라의 말에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애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바로 이 시울이 영어에도 쇼울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방패를 얘기하는 실디에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실이 뭘 뜻하냐? 바로 실달 때 실이 방패가 몸을 감싸서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씌우는 거라면 입술도 순이면 방패도 순인 거죠. 그래서 이 씌운이 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씌운이 씌울이 되고 씌울이 쇼울이 되고 쇼울이 실드가 되고 이 실이 실제로는 천장을 메꾸면 씌우는 거잖아요. 집을. 그래서 영어에는 씌일닉이라고 하는 씌일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자로 담으면 이 집실자를 쓰겠죠. 뚜껑 위에 갑머리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뚜껑 씌우는 거예요. 뚜껑 씌우는 이것을 뭐랍니까? 응접실, 무슨 실? 실. 이 씌일이 씌울이라는 뜻이죠.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는 게 그럼 왜 한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왜 다 소리가 같냐? 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문자가 없고 300만 년부터 299만 4천 년까지 소리로서만 썼던 거라 이 씌우는 걸 씌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라틴어도 생기고 산스크리트가 생기고 뭐 수메르가 세웠지만 무슨 문자를 만들든지 간에 문자가 만들어서 소리까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만들어서 있는 소리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씌우는 건 다 씌운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씌우면 밀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그걸 뭐라 합니까? 씰이라 하잖아요. 씰이라 하고 그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 세포는 어떻습니까? 사각형이 꽉 잡혀있죠. 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말소리가 이 라틴어에서는 얘들은 몰라요. 바로 우리 말소리가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해서 이걸 아우를 때 모든 것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우리 말소리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음이면 비읍 비읍 피읍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순음 지하 아래 자 이 후음 야 이걸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듣는 이 여러분들 고어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걸 순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다고 순 자, 입시울, 자, 입술, 경, 가벼운, 소리다. 자, 그래서 입시울, 가벼운 소리, 에사, 순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써야 됩니다. 이걸 그냥 한자로 자꾸 쓰는 버릇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순경음이라 하지 말고 입시울, 가벼운 소리다. 자, 입술보다도 입시울 살리셨을 필요가 있어요. 입시울, 가벼운 소리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바로 순경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바로 아니 한자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입시울 가벼운 소리다. 순경음보다 얼마나 이 부르기도 좋고 재미있습니까? 다 우리나라 말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순음이 이렇게 미음, 비읍, 피읍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경음이 된다고 해서 동그라미가 딱딱딱딱 호음이 붙습니다. 그러면 미음은 자 왜 순음이냐? 미음, 입을 가만히 보세요. 입모양, 미음, 입모양에서 딱 이렇게 딱 잡아주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셉니다. 이렇게 입을 확실하게 씌우는 것처럼 씌워주는 소리. 이걸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비읍, 마찬가지도 비읍, 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 알파벳으로 얘기한다면 미읍은 M. 자, M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 올바른 발음은 M이 아니에요. 우리가 뮤직 하는데 M직 합니까? 바로 뮤 할 때 미음, 할 때 우리나라 무 할 때 무나 영어에 뮤직 할 때 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미음 소리입니다. 자 비읍 소리를 마찬가지 할 때 이 우리가 비읍이라 하지만 자 여기서도 비라고 하잖아요. 더 나가기 전에 이것이 이제 이 소리를 뜻하는 거고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퍼져 나가기 전에 입을 닫아 있는 이 비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후음은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후에서 나오듯이 허공할 때 나오는 게 있고 또는 헛바람 또는 이 영어 발음에도 이 fan, 뭐, fantastic 또는 뭐 fake 이 다 가짜고 이 허황된 거고 fancy 뭐 이런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허황되고 바람세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이것을 헛거, 이 헛바람 새는 것을 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음 어떻게 하냐? 목구멍을 이 여기 기도서부터 열어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소리, 바람이 새는 소리죠. 자, 미음에 바람이 샌다. 자, 이 미음에 바람이 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W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G 발음이 나오고 F 발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나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음에 이 순경음이 된다고 하면 미음이 과연 W 발음이 나오는가? 자, 미음의 이 동그라미를 하지 말고 이 미음 밑에다가 여러분들 자, 구멍이 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미음이 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되는데 물이 되고 원래는 무엇이 됐죠? 무엇? 자, 우리 못에 자 헤레본에서 못은 뭐냐? 자, 연못 할 때 못 들어보셨죠? 이 못을 할 때 그 물을 뜻하는 거, 물이 들어있는 그것을 못이라고 한 거죠. 못이라 했는데, 그럼 못에서 그 미음인 무가 그러면 W로 바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음에 동그라미를 바람을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에서 구멍이 샌다. 무 해야 되는데, 와, 이 구멍이 샌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발음이 뭐뭐뭐뭐뭐뭐뭐 되는 것이죠. 못이 왜시 되는 겁니다. 못이 왜시 됐을 때 못도 물이 많은 그런 못이지만 왜또 물 때문에 젖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시 되고 그것이 못에도 물이 많듯이 조선시대 때는 물도 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쇠 물이 많듯이지 자 무시 바로 워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시 졌다고 됐지만 워터도 이 바로 물이 되는 거고 이 워터를 조금 더 이 다른 식의 또 독일식 발음도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얘들이 이것을 바스라고 하듯이 바드가 된다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물 바다가 되고 바다가 모래가 되고 모래가 물이 되고 자 물은 축축하니까 웨시 되고 웨시 되는 축축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요. 자 그렇게 축축하게 떨어지는 눈, 비, 뭐 우바 자 뭐 하늘에서 뭐 쇳덩이가 떨어집니까 돌덩이가 떨어집니까 아 돗덩이 쇳덩이 떨어지는 때가 있네요. 유성이 떨어질 때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이 대기권에서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떨어지는 게 불이 떨어지나요? 다 떨어지는 거 보면 물이 아니에요. 다 물, 물, 물. 그 물이니까 날씨가 웨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웨더의 웻은 바로 웻, 웻, 그 다음에 못
할때 이거하고 똑같이 축축한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티어 운석이라지만 실제로 그것도 보면 돌덩이라기보다는 물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 기상학을 뜻하는 겁니다. 미티아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다뭘 뜻하느냐? 물을 뜻한다. 그래서 물이 되고, 물이 웰이 되고. 그래서 웰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이 있는 우물이 되는 거죠. 이 웰이 물이 있으니 웰트 하면 웰드 하면 이제 물로 만드는 용접하다가 된다고 뒤집어 보십시오. 이 매를 뒤집어 보면 저 웰이 된다고 해서 이 웰트는 또 녹이는 것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다음에 웰이 되고 웰이 그다음에 물이 되고 그다음에 물이 멜트가 되고 웰드가 되고 그다음에 모래가 되고 이래 된다고 했죠. 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자, 물은 왈, 몰이다라고 있는데요. 이건 누가 썼느냐? 송나라 사신 서목이라고 이제 이 계림유사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송나라 사신이 11세기 초에 한국 고려시대에 왔어요. 고려시대에 와가지고 고려 사람들이 쓰는 걸쫙 봤어요. 썼더니 자기들은 물은 수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물을 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도 물이라고 라틴어도 물이라 해. 그럼 왜? 이게 웃기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민족의 이동에 대해 이동을 해서 정말로 라틴어를 쓰고 있는 이 사람과 우리의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는 이 말소리는요, 여러분들 놀래야 됩니다. 정말로 라틴어는 찾다 보면 두 단계, 세 단계 가면 언넌 아리즌 해가지고 말소리 어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문자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말소리가 엄청나게 왜곡이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자가 없이 이 소리를 가져와서 거의 15세기까지 쓰고 있고 소리로만 쓰고 있으니 변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자가 비록 들어왔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소리는 중국과 달라. 벌써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신 세종대왕이 얘기했어요. 한자로 썼으면 이게 말소리를 한자의 영향을 받았으면 말소리가 같았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글로 보는 한자하고 그냥 국민들이 쓰는 내도 쓰는 대왕도 쓰는 영의정도 쓰는 양반도 쓰는 원래 말소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 틀려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차라리 중국하고 똑같이 그 한자하고 같으면 모르겠는데 애당초 이게 우리 말소리가 살아 있었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가 있었고 어떻게 그 말소리가 똑같냐는 거죠. 우리의 그 당시에 쓰던 그 말과 어째 라틴어는 똑같은데 중국은 안 똑같냐? 한자.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이 물을 썼는데 물을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초에 11세기 12세기 초죠. 1103년으로 저 기억이 됩니다. 1103년에 이그 사람 이 서목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이 애들이 보니까 이 물을 몰이라고 하니까 한자로 음찰해서 쓴 겁니다. 아, 물을 몰이라다. 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왈을 이렇게 써놓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이때 조선시대 때, 아니 고려시대 때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고요. 찬물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식은물. 이건 이해가 되죠. 뜨거운 물은 뭐란다고 했습니까? 물이 익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고려시대 때는 뜨거운 물을 익은물이라고 했다. 제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사람들한테 개그 콘서트에서 한 번씩 써보십시오. 자, 고려시대 때는 자, 뜨거운 물은 익은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익은물 가져다 주세요. 아, 물이 익었다. 아이고, 익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그렇지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자,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었다는 그 물. 근데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왜? 왈. 왈은 이 말을 뜻하는 건데, 말과 왈이 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왈이 왈인데요. 아까 같이 똑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음. 자, 순음은 순경음 이음을 붙이면 순경음으로 쓸수 있는데, 그래서 미음이 말이 왈이 될수 있는 거죠. 말이 왈이에요. 말이 왈. 자, 왈왈왈왈왈. 강아지는 왈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공자왈 맹자왈 하니까 이 공자하는 거 맨날 바른 소리만 하고 맹자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이거 개짖는 소리다 해가지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왈왈해서 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들을 유럽에서도 견유학파라고 그래서 뭐 cynic
그 비평가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뭐 비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닉이라고 하는 씬 원래는 큰입니다. 큰 말소리가. 근데 이 시닉 비평가는 원래 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견유악파라고 우리 이제 말로 표현하면 그리 되는 거죠. 이 시닉들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공자 맹자도 뭐 의례하니까 뭐 그렇게 하다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것이 아니라 말은 왈이다. 자, 말이 왈이니까 우리나라 말이나 이 한자로 쓰는 왈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영어에서 말은 뭐냐? 영어의 말은 자, 말을 다모는 것이 뭡니까? word 아닙니까? 바로 그 word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word이나 이 말소리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은 정말 이 글자를 깨부수고 거기에 들어있는 말소리를 적출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언어학이라든가 하는 거 있죠? 이거요. 비교 언어 이거 하는 거.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헛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망치로 이 말소리 이 글자를 다 깨야 됩니다. 다 깨고 다 깨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그 소리를 적출해서 이 소리가 전 세계가 이 인류 하나로 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내려오겠습니까? 없으면 죽는 거. 물, 불,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우리 몸에 있는 손, 눈, 뭐 입, 우리에서 가장 가까이 필수 불가라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은 계속 써왔겠죠. 계속 그때부터 만약에 물이라고 했다면 물 과자라 물 이틀 안 먹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물 떠와라 물길로 와라 물 떨어졌다 술 먹고 와서도 물 과자라 물물물물물 우리는 물을 계속 먹어왔으니까 지금까지 물이 어제는 물이라 했는데 오늘은 뭐 똥이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칼이라 했겠습니까? 어제도 물이라 했으면 오늘도 물이라 하고 내일도 물이라 했겠죠. 그렇게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물물 물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얘만 써왔느냐? 저쪽으로 이주했던 사람 라틴아, 저 유럽 사람이나 저 스페인의 남미 같은 사람이나 걔들도 물물물물물물물물물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에서 물이 다물물물물 타임 이물물물물물물 이리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것이 아주 생존과 각결한 필수불가결한 많이 쓰는 말들은 이 똑같다는 이것만 봐도 대단한데 그게 표준되는 아주 원음에 가까운 변질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이게 우리나라 말소리에 제일로 많다.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후학들이 정말로 이쪽 분야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자, 이 영어 단어나 이런 단어의 어원을 하나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어학자들이 영국이나 이 미국이나 이 영어권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모조리 다 방법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말소리에서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시켜 줄수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연구한 것을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왜 유튜브로 강의할 수밖에 없냐? 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책은 낸다면 정말 수백 권을 낼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분야를 해서 다 얘기할 수 있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만들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자책을 만들다가 눈이 고장이 났어요. 눈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할수 없어요. 맨날 이 메디컬 선글라스 끼고 밤이고 낮이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이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으니 후학 여러분들은 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하시고 저한테 뭔가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후원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가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면 또 똑같이 30년 걸려야 돼요. 자,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줄수 있고 여러분들의 연구 방향을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쪽에 관련이 있는 대학 교수도 좋습니다. 교수라 하더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기존의 학설을 깨트려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학설을 신주 딴 듯이 모신다면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뭐든지 왜 그래야 되느냐고 항상 묻고 그것을 뒤집고 깨웠고 어떻게 하고 없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창조가 되는 거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어저기 저기 유럽이 유로피언 인도 유로피언 언어가 있고 우라라타에 왜 이런 글자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틀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까? 그러면 인류는 그럼 고작 7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만 하고 땡이지 않습니까? 문자가 최초 문자가 7000년 전에 나왔는데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이 어원을 찾아내고 뭘 하겠습니까? 바로 말소리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 왈이 될 수 있고 왈이 이제 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왈, 왈, 왈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반드시 주위에 좋아요. 이제 주위에 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말소리를 제가 세계에 알리는 게 제 남은 필생의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소리와 제가 인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세계 사람들한테도 많이 뭔가 이 우리나라 말소리를 어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된다면 우리 말소리와 우리 글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말소리가 대단해서 그리고 그 말소리를 700년 이상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져온 우리 문자 훈민정음을 다시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말소리다. 우리 말소리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이 말소리의 조상이 되는 그 태초의 말소리에 가장 이 변질되지 않게 이 접목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서 쓰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말소리를 개들의 말소리를 잘못된 걸 고쳐주고 어원을 찾아줄 수가 있다. 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자, 그렇게 하면 세상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뼈는 찾아서 뭐합니까? 공룡 뼈는 찾아서 뭐해요? 자, 모든 것이 이 말소리에 이제 이걸 찾아내면 그 말소리에 또 그 소리의 기초적인 의미가 왜 들어있는지까지 이 소리에서 찾아낼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 말소리 여기에 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파시면 인류사를 다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 소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동실물의 이 이름 속에 정말로 이 말에 그 칭하는 그 말에 그 어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어원에 들어있는 이 소리로 표현한 그 동물의 특징이라든가 식물의 특징, 기후의 변화를 말소리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 이걸 찾아내고 포착을 해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상상력과 너무나 재미있는 시적인 영감과 너무나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런 추리력들이 발성이 돼서 바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이 시를 쓰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 머리에서 정말 핵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팍팍팍팍 떠지는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하고 뭔가 이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 혼자서는 도저히 저는 연구를 해놨지만 출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손을 같이 잡으시는 출판사는 평생을 저하고 같이 관련된 책을 내도 이 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승승장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판업계가 너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 출판사들도 과감하게 저하고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맞는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휴대폰 번호가 있고요.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 4강이 이어지고요. 오늘은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호모 로쿠엔스 필명을 쓰는 박호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